네, 안녕하세요. 드래곤 VC 캠핑 제국입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 캠핑카 팩토리 로드를 시작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에 캠핑카 제작하는 회사가 한 2,300여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국내 그 캠핑카 회사들이 어떠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그거를 제가 한 군데 찾아가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주려고 해요. 다 할 때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회사가 에어 트레일러라는 회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폴딩 텐트를 생산하는 대로 알고 있어요. 트레일러에다가. 네, 한번 지금부터 첫 번째 회사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회사로 에어 트레일러 지금 왔는데, 제가 온다고 약속은 했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요. 야, 여기 이렇게 트레일러들이 있네요. 이건 폴딩 텐트 같은데, 폴딩 텐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 카라반도 있습니다. 에어 카라반 이렇게 써 있고, 여기도 에어 카라반. 카라반도 생산을 하시네요. 색깔도 예쁘고. 자, 사장님한테 가보겠습니다. 폴딩 텐트. 폴딩 텐트가 있네. 트레일러인가? 트레일러 맞네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계신 것 같은데. 자, 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연락드렸던 김용섭입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에어 트레일러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어떤 거예요? 에어 트레일러는 이제 폴딩 트레일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하 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팝업형으로 해서 카라반. 한번 가보시죠. 네네. 네. 이게 팝업형 트레일러예요? 팝업형, 얘는 카라반 장르. 카라반. 네. 이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다고요? 네. 높이가 이제 위에가 폴딩이 되는데, 네.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폴딩이 되게 되면 2220 정도 나오니까, 우리나라 지하주차장 한 2100은 제외하고 2200이라고 써여 있거나 300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거의 다 진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카라반들은 좀 힘들지 않나요? 수입 카라반 같은 경우들. 그렇죠. 그거는 보통 한 2500, 높이가 기본 사이즈가 2500 정도 나오니까. 여기 이제 주차장은 못 들어가고 외부나 아니면 사설 주차장 이용하셔가지고 주차를.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네. 에어 트레일러는 주로 폴딩 텐트 트레일러를 만드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카라반 있었네요. 카라반이 이제 올해 한 7월 달부터 이제 출시를 해서. 전시회 한번 했었고, 그 후로 이제 쭉 저희가 만들었어요. 순수국산 카라반. 네, 다 한번 볼게요. 네. 모델링이 어떻게 됩니까? 요건 에어 카라반 380 모델. 카라반 380. 네. 480. 480. 예. 이게 지금 앞에 모양이 특이하네요, 좀. 네, 요거는 통상적으로, 네. 그 카라반 유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쪽이 이제 A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인데, 네. 저희는 요게 폴딩이 되네요. 폴딩이 되다 보니까, 폴딩이 되면 저희가 이제 요 사이즈가, 네. 그 폭은 2100 정도 되는데 길이가 원래는 이제 한 6m 가까이 되다가, 네. 한 1m 가까이가 이렇게 접혀지죠. 한번 접어줄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또 처음 보네요, 접히는 건 좀. 네. 요 위에가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A프레임 자체가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네. 어떠한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보관을 할 때 A프레임 자체가 이제 야간이라든지, 보행자들이 걸려서 넘어진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요 사이즈가 그랜드 스타렉스나 그랜드 카니발하고 이제 기장이 같아지는 거고, 앞에 특별하게 돌출되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 무게가 얼마나 되죠? 무게라면 공차 중량 저희가 840kg 이상. 그럼 소형 트레일러는 있어야겠어요. 있어야 돼. 하나는 있어야 돼.
가격은 얼마나입니까? 요거는 기본 가격이 저희가 2380에 VAT 별도니까 2618만 원이 기본 가격. 아, 좀 18만 원. 아, VAT 별도로요? 네. 저는 폴딩 텐트를 볼 줄 알았더니 오자마자 카라반부터 가요. 예, 지금 작업이 좀 밀려 있어가지고. 아, 네, 이쪽으로 가시죠. 네. 아, 밀려 있어요, 많이? 아, 고객들 반응이 좋은가봐요? 일단은 요 장르가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장르가 보통 수입 들어오는 게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가 기본 가격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격이 한 2천 중반대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것도 가격 경쟁력이나 저희가 뭐 국내에서 설계해서 조립을 하는 거는 다 똑같은데 어쨌든 그 조립만 하는 거지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 다 수입 자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해 하면서 쓰시고 계세요. 저 폴딩이 얼마나 올라가는 거죠, 위로? 여기 한 350 정도 올라가요. 350. 네네. 그래서 이거 작동 방법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보여주시죠. 두 군데를 작동을 하는 거고요. 네. 핀이 있는데 핀을 뽑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 손으로 수동 거군요. 네, 수동 방식인데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뒷부분도 마찬가지. 네, 뒷부분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 지하수장에 들어가네. 네, 여기 이제 높이가 2220 나오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차장 같은 데는 다 들어갈 수 있고. 아, 실내 공간도 좁지 않네요. 다섯 명까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구조가 돼 있거든요. 일단은 뭐 중량 대비도 같은 동일 사이즈에 비해서 저희가 4000 전체 기장이 한 4800 정도 나오는데 구조물 앞에 구조물 빼고 그러면 요 사이즈가 보통 수입 카라반 한 1톤대 초반 정도 나오는데 저희는 요게 이제 경량화를 많이 해서 한 840kg 그 유저 페이로드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한 950 1톤이 안 나가니까 일단은 견인차에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많이 맞춰 놓은 거죠. 여기 이제 공장에 네. 주로 한 대 들어와 생산하고 있고요. 네, 예. 요 하나입니까 공장? 아, 반대쪽에도 공장이 있는데 네. 저기는 저희가 이제 초소형 전기차 네. 뭐 어? 개발하고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초소형 전기차도 하세요? 네. 아, 가보시죠. 이거 뭐 생산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샘플링 하려고 아, 샘플. 네, 가지고 들어왔던 모델이고요. 아, 저기 전시장 아까 봤어요. 오다 보니까. 네네. 아, 저게 저 카라반이 아까 그건가요? 네, 다 그런 종류의 카라반이고요. 이제 지하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카라반이고. 아, 이게 다 같은 모델이에요. 지금 봤던 그 모델 아닌가요? 네, 같은 모델이에요. 아, 그렇죠. 요게 사이즈, 이제 폴딩 텐트. 네, 요게 이제 폴딩 트레일러라는 장르의 네. 제품이고요. 아, 저희가 주력으로 좀 해주시죠. 네,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이 요 제품인데. 아, 주력이에요, 이게. 네. 아. 요거는 이제 그 가운데 폴대가 두 개 있어요. 네. 요거만 뽑으면 저희 카페도 동영상이 있지만 요거만 뽑으면 바로 매트리스까지 포함해서 한 번에 다 접히는 타입인데. 아, 그래요? 특징이 이제 차가 폭이 좁죠. 네. 요게 이제 경차 규격하고 맞춰놓은 거다 보니까 아~ 폭은 좁은데 여기가 또 확장이 돼요. 아~ 가운데 이 부분이 확장이 되고 그러면 이제 기본 2-3인용 베드가 기본인데 여기까지 확장이 다 전체가 되면 한 5인 가족까지는 이 제품으로 다 사용할 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폭이 네. 접으면 접으면 폭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아, 몇 메다죠, 여기? 요게 1600 나와요. 1.6m. 예. 그러면 경차 저기 앞에 있는 경차가 예, 1600 나오거든요. 아, 요 레이 같은 경우는 뭐 똑같습니다. 아, 됩니까? 이거 뜰 수 네. 있는 거예요? 네. 저 스파크가 저희가 한 6년째 지금 이 차를 끌고 있는 아, 저 스파크 뒤에 보니까 네, 견인장치가 있네요. 네, 견인장치가 아, 저게 지금 요 파란색 경차가 이걸 끄는 거예요? 네, 한 6년 됐습니다. 이 차 끌고 다니는. 아,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되죠, 이게? 공차가 한 300kg 정도 나가요. 이거는 면허 필요 없이. 네, 이거는 면허 300kg. 따로, 네, 300kg. 어, 그리고 접으면? 접으면 뭐 조금 아주 요만하게 되는 거고. 접는 건 쉽나요? 네, 뭐 동영상을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쪽에 이제 네. 스트링 작업을 해놔가지고. 아, 스트링 해놔갖고 지금. 네. 이걸 이제 풀면 이제 바로 접을 수 있는. 풀고 요거를 떼는 거죠. 아. 이렇게 미니 아. 얘가 이제 미니 타프라고 하는 면 타프고요. 요거를 떼고 동일한 사이즈의 스크린이라고 해서 전체가 이제 막혀 있는 스크린을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요거는 모델명이 어떻게 됩니까? 에어 트레일러 팝이라는 모델입니다. 에어 트레일러 팝. 네, 팝. 아, 요것도 인기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요게 이제 그 사이즈는 작아 보이는데 네. 이 모델 특징이 아까 그 부분도 있고. 이 안쪽에 네. 지금 요 판의 하단 쪽은 다 짐을 실을 수 있고 아 수납 공간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이드에 보면 이렇게 짐들이 이렇게 실려 있죠. 아, 네. 여기도 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 옆에 사이드로 네 사이드 수납함이 아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어쨌든 수납을 이제 사이드 쪽에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타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생산한 지 모델이 나온 지 얼마 됐죠?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아, 오래됐네요. 그럼 이제
에어 트레일러에서 이제 베스트셀러 모델인가요? 네, 요게 요 모델이 제일 많이 팔려 있는 모델. 에어팟 트레일러. 네. 아, 요거는 이제 뭐 야외 식탁 같은. 네, 요거는 이제 뭐 옵션 사항으로 이렇게 구비를 해서 보조 이제 뭐 식탁 같은, 식탁이 아니라 키친 테이블처럼 쓸 수도 있고, 여기다가 주방 툴을 이제 다 넣었다가 한 번에 플러스 한 번에 주방 가구를 안에 수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옆으로 가볼게요. 네. 옆으로 조금 먼저 가시죠. 네. 보시면 아, 여기는 확장 개념으로, 그죠? 저쪽에서 네. 저쪽에서 이제 끌어내서 확장 네. 이런 개념으로. 폴딩 타입이다 보니까 이 침대판이 사실은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뚜껑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시고요. 야, 이렇게 하면 전체 다 펼쳤을 때 네.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침대 부분이 2200에서 3000 정도 나가니까 네. 한 5000 조금 넘죠. 그 정도면 거의 카라반 네. 길이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캠핑장 사이트에 한 자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만들어진 거죠. 요거 같은 경우 그러면 난방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동계 때 보통 보시면 이제 동계 때는 전기 문제 때문에 그쵸. 캠핑장을 많이 가시거든요. 네. 캠핑장 가면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매트리스가 깔려 있다 보니까 그 위에다가 전기요나 아니면 안쪽은 이제 미니 온풍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난방을 다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은 이제 타프를 쳐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스크린은 여기가 다 막혀 있어요. 전체가 막혀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또 별도로 또 난방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동계에 다 사용을 하시죠. 혹한기 한번 나와보셨나요? 네. 영하 한 15도. 충주에 있는 밤블 캠핑장 같은 경우에 영하 15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때도 그냥 지낼만 합니다. 진짜요? 네. 어차피 뭐 온풍기 틀어놓고 하면, 그리고 이쪽에 스크린이 다 막히기 때문에 여기다 그 코베아 거 저희가 기가스 난로 사용하거든요. 그거 사용하게 되면 그냥 훈훈하고 더워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변자 좀 볼게요. 변자. 자, 여기 이제 뒷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여기 뒤쪽. 네. 여기가. 바퀴도 좀 사이즈가 좀 꽤 되네요. 예. 여기 타이어가 들어가서 요게 이제 앞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보조 이제 수납할 수 있는 수납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하게 부분. 해놨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경량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재가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요거 이제 견인장치. 네. 아, 설명해 주시죠. 여기 이제 커플러. 네, 여기 커플러고요. 네. 50mm 기본적으로 맞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치가 지금 다른 거하고 다르게 여기 사이에 보시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어요. 네. 네. 그 사이드 브레이크? 네,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폴딩 장르를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아니면 아웃리거를 다 받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사이드 브레이크만 딱 당기고 뒤에만 설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다른 제품보다도 굉장히 빨리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소재는 저희가 면을 거의 최초로 사용을 했고요. 그럼 방수가 됩니까? 방수 다 되죠. 몇 번 정도 맞으면 좀? 이게 일반 면 텐트보다 사양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 여름에 예를 들면 뭐 아주 장마철이라고 하면 위에다가 타프를 하나 더 별도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얘는 그런 그 비 오는 정도 아니면 일상적으로는 다 그냥 비를 맞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가격이 얼마라고요? 요게 680에 VAT 별도. 아마도 이제 그 텐트를 치시던 분들이 네. 캠핑카나 카라반으로 가기 전 단계에 네, 맞습니다. 선택하는 제품이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고 통상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캠핑을 일반 이제 텐트 가지고 캠핑 하시는 분들이 한 3년에서 5년 차 되시는 분들이 토탈 비용을 쓴 걸 보면 한 6,7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중고 가격도 잘 안 떨어지는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캠핑을 처음 할 때부터 이 장비를 접했으면 좋았다라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한 2, 3년 쓰다가 중고로 나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도 있는지? 중고 나오는 게 보통 한 600만 원대나 500만 원 후반대. 예,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제품 자체가 좀 튼튼해 보여서. 네. 그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메인 프레임 빼고 나머지 위에가 알루미늄 바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량을 좀 많이 낮췄고 사장님이 직접 혹한기에도 네. 써보셨답니다. 네, 저희는 네. 다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저는... 만드는 제품들은 저희가 캠핑을 다 나가고 동호회가 또 네. 그 회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 캠핑을 하고 영하 15도에도 훈훈하게 캠핑하셨다는 네, 사장님 말씀 들으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요. 밖에도 나쁘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와, 괜찮은데요? 또 들어오시죠. 네. 생각 외로. 네. 자, 일단
천장이 이제 폴딩이라서 네. 아파트 지하에 들어가는 거죠? 네, 한번 닫아봐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네. 잠시만요. 이쪽부터 먼저. 네네네. 아까 그 제품. 네, 똑같은 제품. 네. 야, 이렇게. 오, 저렇게 들어가고. 이쪽도. 근데 키가 작으신 분들은 그냥 닫고도 네.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아주 좋습니다. 딱 맞네요, 저한테는. 네네. 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차가 되는 거고 네. 캠핑 나갔을 때는 다시 들어서 올리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뭐 네. 다시 어차피 또 올리면 아, 그 핀만 꽂아주면 되는 거네요? 네, 핀만, 안전핀만 여기다가 아, 하나 꽂아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난방은 어떻게 됩니까? 난방은 기본이 이제 무시동 히터 3kg짜리가 들어가고요. 네. 3kg에서 4kg짜리 전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바닥 난방부터 뭐 그다음에 공기 난방, 온수까지 쓰시려고 하면 맥스 히터라고 제가 네.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로 추가하시면 되고요. 화장실은 어떤데요? 네, 화장실. 아, 여기도 막 접히니까. 아. 아, 이게 이동식 변기. 네. 샤워실 공간도 2급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나온 편이에요. 작지 않네요. 네. 일반 캠핑카 카라반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되네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변환 베드에서 3명, 여기 이제 2층 침대에서 2명. 여기서 변환 시켜서 3명 주무실 수 있고. 네네네. 여기는 이쪽에서 네, 2명. 네. 아래 위로 2층 네. 침대. 네. 그리고 이 모델의 특징이 저희가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스크린 극장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서 쭉 이렇게. 저 핀 프로젝트를 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다 보통 아, 여기다 넣고 보통 넣고 네, 여기서 비볼. 이렇게 보시면 네. 영화를 볼 수 있는 네, 영화나 TV도 볼 수 있는 렌즈부터 시작해서 뭐 냉장고 뭐 이런 부분은 다 네, 냉장고도 뭐 2단 냉장고로 네, 다 포함이 돼 있죠. 인덕션 네. 네, 돼 있고 인덕션 내지는 하이라이트로 선택은 가능하시고요. 전자레인지 네. 돼 있고 저도 디자인 한번 볼게요. 네. 되게 아담하니 나쁘지 않아요. 뭐 저 수입 카라반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네. 네. 그리고 지하 주차장 들어갈 수 있는 모델 중에는 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델입니다. 와. 저희가 아까 이제 그 폴딩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네. 전 세계에서 폴딩 라인에서는 이제 지하 주차장 들어가거나 차고에 넣을 수 있는 모델 중에는 가장 큰 모델. 제품 이름이? 요거는 에어 카라반. 480. 480이면 이제 길이가 4,480. 네, 바디 기지가 4,800 나온다고 해서 에어 카라반 480입니다. 네. 오, 바퀴도 네, 요거는 저희가 나가네요. 네.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에 그 A프레임을 갖다가 접는 구조로 저희가 특허 출원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쓰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유럽식 카라반은 관성식 브레이크를 쓰는데 저희는 전기식 브레이크를 씁니다. 네. 아, 되게 특이합니다. 폴딩. 네. 그럼 고객분들의 반응이 좀 어때요? 일단은 보관에 많이 이제 그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고객분들 중에 한 80% 정도는 지하 주차장에 다 넣으시는 분들이니까 뭐 보관에 뭐 에러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뭐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청수가 얼마나 들어가죠? 요거는 40에서 70까지 선택 사양으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하수는 좀 자동 배출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바닥에 이제 오수통 별도로 놓고 쓰시는 그런 타입이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카라반 까지 받고 이게 이제 끝입니까? 제 생각하시는데? 네, 앞쪽은 여기에 이제 수납이 별도로 이제 들어가는데 네. 이쪽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스 사용 많으신 분들은 네. 가스통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기 있고요. 네. 옆에는 저희가 이제 이 모델은 그 맥스 히터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인데. 히터가 들어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아, 히터구나. 네, 보일러 시스템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에는 또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또 전기차 한번 또 보여주세요. 자, 저는 지금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에어 트레일러 네. 회사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입니다. 제가 방문하는. 네. 야, 이건 뭡니까 이거? 네, 이거가 저희가 한 4년 가까이 준비한 모델인데요. 네. 전에 저희가 2016년도에 엔진 타입으로 한번 승인을 한번 받았었어요. 아, 저기요? 예, 네, 좋은 모델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기 쪽이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그 보조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델을 다시 이제
그 만든 그 모델 중에 양산형 모델이에요. 아, 이게요? 네, 아직 몇 가지는 조금 덜 됐는데, 요 상태에서 저희가 소프트 탑이 씌워지거든요. 아. 그래서 컨셉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오픈카, 뭐 이런. 이게 그럼 동력은 전기로 가는 거예요? 전기로 갑니다. 용도는 어디에 쓰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요 용도 자체는 출퇴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용으로 많이 쓰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르노 트위지. 비슷한 장르가 비슷하죠. 근데 얘는 들어가는 게 트위지 같은 경우는 초소형 전기 차로 들어가는 그쵸. 거고 얘는 2륜에서 기타형으로 해서 3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바이크 개념. 아.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오토바이의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도 가능. 예, 도로 번호판 다 달리는 거. 그러면 시속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세팅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시속 한 65km 정도 세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골프장 카트처럼 생겨갖고 법규가 지금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저 뒤에 타입은 이제 핸들로 돼 있는데 오토바이 바 타입 핸들이라고 하죠. 근데 올 7월에 이제 법규가 좀 개정이 돼서 요런 이제 자동차 핸들을 달아도 그 이제 법규 안에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 같이 보이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인증은 뭐 2륜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뭐 라이트도 예. 이거 뭐라 그러죠? 헤드라이트? LED 헤드램프입니다. 네. 상당히 귀여워. 1인승이죠? 1, 2인승입니다. 아, 2인승까지? 네. 오토바이처럼, 아, 일반 바이크처럼 앞, 뒤로. 아, 뒤에 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앞, 뒤로 탈 수 있는. 아. 요, 아니요, 여기 시트에. 아.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앉을 수 있게끔. 아, 두 명이 앉을 수 있게끔. 네, 두 명이 탈 수 있게끔 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모델명이 어떻게 되죠?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 미장. 아, 미장이죠. 네. 바퀴도 앞에. 네. 많은 분들이. 두 개가 달렸는데. 네, 앞쪽이 두 개. 그 오토바이 바퀴 그죠? 네. 네. 여기 앞에 하나 있고. 네. 뒤쪽은 가운데 네, 하나. 여기 하나 있고. 네. 뒤에 하나를. 뒤에 이쪽에... 하나를서 3륜이네요? 네. 아, 여기 3륜. 역삼륜 구조죠? 아, 전체적으로. 바퀴 구조 바퀴가. 네. 일반적으로는 앞바퀴가 하나, 뒷바퀴가 두 개인데 얘는 이제 역삼륜으로 만들면서 주행감이 그 오토바이보다는 약간 차량에 가깝게 좀 그런 주행감이 나오고. 바뀌면서 통상적으로 앞바퀴 하나, 뒷바퀴 두 개는 이제 뒤쪽에 화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실는 용도고 얘는 이제 사람이 좀 편하게 주행을 하고 뒤에 소량의 짐을 실는 그런 모델이고 그 속도도 얘가 조금 더 나와도 조금 더 안정적인 모델이고 정삼륜보다는 아, 네. 아 대표님 제가 이제 첫 회사로 네.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캠핑카 회사들을 이제 돌고 있는데 네네. 그 첫 번째 회사가 이제 에어트레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쑥 네, 안 돼도 좀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품은 요 에어트레일러, 텐트, 에어트레일러 네. 팝, 네. 팝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아까 좀 카라반. 네, 에어카라반. 에어카라반. 네. 오, 480. 480. 네, 모델. 있고 아까 그 빨간색. 초소형 전기차는 이제 내년에 무명. 19년도에 이제 출시를 하는 그 모델이. 무명. 네, 아직 이름을 못 지었습니다. 요 세 개 제품이 지금 이제. 네, 주력으로 저희가 주력.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손님, 고객분들이 이제 자주 여기까지 오시지 못하죠? 아무래도 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출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 직접 오시고 또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시고 뭐 제품에 대한 궁금한 거라든지 있으시면 직접 또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고 있죠.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캠핑 추천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분들께 이제 에어 카라반, 네. 에어 트레일러, 네. 에어 트레일러만의 어떤 자랑 있다면 한마디 해주죠. 일단은 에어 트레일러는 뭐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소재 자체가 일반적으로 그 잘 안 쓰는 게 면 텐트다 보니까 캠핑을 오래 하신 분들이 보통 이제 폴리 텐트 쓰다가 면 텐트로 넘어가고 면 텐트 한번 가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뭐 캠핑을 안 하시면 안 했지 다시 뭐 폴리 텐트 쓰시는 부분이 분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근데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차체 위에다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상쇄가 되고 그다음에 사이즈는 작은데 짐도 한 1,400리터 정도는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설치하거나 뭐 세팅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이제 뭐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 많이 좀 사랑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캠핑 제국의 영상을 보고 네. 오신 분들이 있다. 네. 그럼 어떤 이벤트 있습니까 혹시? 이벤트
그래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뭐 옵션 상품 같은 게 있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정을 하는 그런 걸로 한번 캠핑 제국을 보고 오셨다고 해요? 네네네. 캠핑 제국을 뭐 보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네.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 기술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지는 않고요. 약간 독특하고 장점이 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하는 에어트레일러 팜 모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에어카라반 480 같은 경우도, 뭐,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드물게 가장 큰 사이즈로 지하주차장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화된 모델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내년에는 또 초소형 전기차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순수 국내 기술로, 기술로 한번 승부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방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캠핑 제국 보고 오시는 분들 네. 네 이벤트 꼭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